소풍야메 다니라 봉화읍에서도 십리 선들마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300년 세월이 퇴적한 마흔리 간 고가에선 오늘도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 고가에서 태어나 지금껏 살아오신 안동권 씨 금교공파 22세 손이시며 약규 씨,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의 5대 종손이신 정선 선생 부자는 1990년 이 시대의 선비시다. 선비는 평생 공부가 중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선비가 평생 배워야 하는 학문의 그 근본은 일상 속에서 부딪히는 일에 마땅한 도리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인바. 선비의 학문은 지식의 양적인 축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를 믿고 실천하는 인격 완성의 목표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춘추 87에 이르시고서도 정선 선생께서 그의 아들 헌조 씨와 함께 낮밤으로 읽는 경전이 수풍야매자입니다. 헌조 씨가 서둘러 아버지의 의관부터 차려드린다. 헌조 씨 자신도 서둘러 의관을 정제하고 영주에서 손이 오시겠다는 시간이다. 정선 선생은 방 안에서 선비의 채모를 가다듬고 헌조 씨는 마당까지 내려가 손을 기다린다. 손님을 공경하여 모시는 것도 선비의 도리다. 이윽고 손이 당도했다. 헌조 씨가 성심을 다하여 사랑으로 모신다. 그래, 어떤 거 그래? 집이 다 편코. 예. 그 주성이 저도 편코. 예, 뭐 준나 연락은 했더니만. 그래. 영주 사는 이윤주석 씨는 시가 좋은 헌조 씨에게 증조부의 비문을 부탁하러 온 길이었다. 정선 선생의 안색이 자연 흐뭇해진다. 뭐래 뭐. 이제서 뭐 지금 죽어도 뭐 많이 살자는. 글쎄요 뭐 사는 게. 그래서 되게 다 편해지고. 뭐. 자주 가르치는. 그 다음에 그 저 뭐로. 증조부래. 예. 주선이 예. 그러면 이제 주선이 누구고? 서울가입니다. 아들도 뭐 객지 그래도 능력질 못하고. 아니 없으니 헌조 씨가 술상을 보아낸다. 접비는 봉제사의 버금가는 사대부가의 중요 행사이니 주모가 없다고 하여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예, 일이다. 형님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80명이 이게 전석 들고 왔는데. 손 대접은 청가 유무, 집에 있는 대로 한다. 억지로 과분해도 아니 되고 있는 것을 대접하지 않아도 아니 된다. 이 기도를 제하면 제하고요. 아랫대가 두 대에서 자거든요. 자, 손, 증손, 현손, 아들, 손자, 증손, 현손. 여와가지고 인양반이 여기 축할 때는 전 고조고 그거. 그러면 11대 손? 아니 10대 손 그래야 되죠. 이제 헌조 씨는 문장이 좋다.
작년 울산에서 열렸던 한시 백일장에서도 차석을 했다. 상냥문이나 묘비문 같은 걸 써야 할 일이 생기면은 근동에선 물론이요 멀리에서도 찾아오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족보를 제대로 읽고 따질 줄 아는 이들도 드물어진 형편에 이르러 있음을 헌저씨 역시 진작부터 알고 있다. 이제 또 생각할 배물은 맛집이 되시고 이래 보낼 수가 있나? 예, 뭐 자주 오잖니 이게. 자주 복구 거지도 않다. 내가 왜 이제 그렇게 오래 사나? 여기서 인사 드렸습니다. 유봉이 자원 복내하니 즐거운 게 반갑고 나보다 젊더라도 마당까지 내려가네. 그럼 이제 마당에 계시면 이제 작별하고 들어옵니다. 과객이라면 모를까 손이 서럭 젊은이라 하여도 오랜만에 오시면은 문 앞까지 나가고 아들은 어른보다 더 멀리까지 배웅해야 한다. 건조씨가 동구까지 손을 따라 나간다. 아랫사람이 어른을 앞서가는 법은 없다. 부축할 때도 뒤에서 모셔야 한다. 선비의 글은 지나치게 호탕하거나 애상적으로 되는 것을 삼가야 한다. 단아하고 성실한 선비의 격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하느니 글이 곧 선비의 품격인 것이다. 헌저씨가 엊그제 부탁받은 상냥문을 짓고 있다. 집 지을 때 기둥에 보를 얹고 마룻대를 올리게 됨을 축복하는 글이다. 오위라 성가자으니라 일소무빙하니 또 부신불이여. 부탁받은 문장이 너무 박해도 또 너무 후해도 이해가 아니다. 글이 다 된 연후엔 반드시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잘잘못을 이어줍는다. 그 뭐 잘되든 못하 그대로 뭐 될리죠. 그대로 하는 게지 뭐. 아버지께서는 좀처럼 칭찬을 내리시는 법이 없다. 엄부의 자리를 지키시자는 것이다. 선비라면 누구나 수쿵야매해야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며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저씨는 일어나는 맛으로 사랑으로 건너간다. 아직 주무시면 노쇠하신 아버님의 기운을 살펴 읽은 후 문 밖으로 물러나 당신 스스로 기침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10년 전만 해도 아버님 마당 쓰시는 소리에 놀라 잠을 깨는 일이 많았건만 몸이 편찮으시니 근래엔 곧잘 늦잠이시다. 그 모든 것이 효성이 부족한 탓이라 여겨 헌조씨는 부끄럽다. 사친, 어버이를 섬기어 모시는 일이야말로 도리의 으뜸이다. 이렇듯 무릇 선비의 도란 일상생활을 하는 사이에 그 어디에나 퍼져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구석엔들 도리가 없을 수 없으며 비록 경각일지라도 도리가 쉬는 법은 없다. 잠잘 때를 빼고는 맨 상투바람으로 지내지 아니하니 평상복일 때는 정자관을 쓴다. 헌저씨는 아침마다 나날이 몸이 가벼워지시는 아버지를 슬퍼하고 정선 선생은 기운이 떨어져 예를 잃어버리는 일이 많으니 그것이 슬프고 스스로 딱하다.
이제 방안을 잠시 서성거리는 것조차 아버님께는 힘겨운 일이 되고 말았다. 아이고. 아흔을 바라보는 아버님의 쇠진한 기운을 확인할 때마다 현조 씨는 스스로를 탓하곤 한다. 효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움직인다고 하지 않았는가. 아버님께서 기운을 되찾지 못하시는 것을 모두 자신의 정성이 부족한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다. 아버님 주무신 사랑을 쓸고 닦은 후 장죽에 담배를 재어 불까지 붙여드린 연후. 어떻게? 사랑을 물러나온 헌조 씨가 대문부터 열어놓고 이어 대청문까지 활짝 열어놓는다. 그러는 사이에도 헌조 씨는 사랑의 기색을 유심히 살핀다. 아버님께서 찾으시는 소리를 혹여 놓치기라도 할까 보아 그러는 것이다. 십수 계단을 내려가 마당을 가로질러야 하는 그 거리가 헌조 씨에겐 한없이 길게 여겨질 때가 있다. 아버님의 측간 출입을 부축할 때다. 용변하실 때마다 애를 쓰시니 이젠 요강을 쓰셔도 좋으련만 헌조 씨에겐 그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다. 새벽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빗질하고 의관을 갖추고 단정히 앉아 몸을 가다듬으며 마음 가지기를 마치 돋아오르는 해와 같이 밝게 하고 수쿵 야매잠의 둘째 번 귀절이다. 그러나 눈뜨는 맛으로 곧장 시작되는 아버님 시중 때문에 헌조 씨의 세수는 새벽에서 사뭇 멀게 마련이다. 아버님 세수물은 방 안까지 대령한다. 처음 세수물을 방 안까지 대령했을 때는 사람을 반거충이로 만들 셈인가 역정을 내시더니 이튿날부터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헌조 씨 하는 일이 따지고 보면은 모두 정선 선생 당신께서 아버님 모실 때 하던 대로이니 길게 나무랄 수도 없으셨을 터였다. 아버님께서 아침마다 상투를 만져 망건을 쓰실 때면은 헌조 씨는 또 수십 년 전에 저지른 자신의 불효를 상기하곤 한다. 일제 시절 단발령이 내렸을 때 상투를 잘라 아버님을 상심시켜드린 일이 두고두고 잊히지를 않는 것이다. 헌조 씨가 머리를 자른 건 어른이 당하시는 고초를 덜어드리겠다는 의도였지만은 그 어른께서 대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삼가며 슬퍼하셨던 것이다. 이후로 헌조 씨는 머리 모양을 바꾸지 않았다.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할 허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헌조 씨의 그 생각은 지금도 여전하다. 부인이 허리를 다쳐 서울 사는 아들네로 간 이후 조석을 짓는 일도 헌조 씨가 한다. 벌써 2년째 접어드는 일이다. 사대부가 부엌을 드나들어야 하는 일이 예산 일은 아니나 병석에 계신 부모님을 공양하는 일이니 부끄러울 게 없다. 이웃에 사시는 숙모님께서 이따금씩 들려 밑반찬들을 만들어주시고 아들이 보내준 전기밥솥이며 냉장고가 있어 조석 준비도 별반 어려운 줄을 모른다는 헌조 씨. 근검절약하고 물건을 아끼는 버릇이 몸에 배어
냉장고의 포장도 차마 뜯어버리지 못한다. 새로 마련한 찬이 아니면 반드시 새로 덮여 상에 올린다. 현저씨는 끼니 때마다 찬 그릇들을 가마솥에 넣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반찬을 쪄낸다. 사랑에서 안으로 드시자면 사랑 퇴마루 지나고 대청 지나고 모퉁이를 네 번이나 돌아야 한다. 사랑에서 받으시던 상을 안에서 받겠노라 명하신 후 끼니 때마다 정선 선생께서는 그 어려운 걸음을 마다 안으신다. 그 까닭을 설명해 주신 바 없으니 끼니 때마다 애를 쓰는 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함인 것을 헌조씨도 안다. 아는 손님이 들기 전에는 안방 출입도 삼가는 정선 선생이 하루 세 번 끼니 때라도 노환으로 누워버린 부인을 대할 수 있으니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다. 아버님은 아랫목에 모셔 독상을 올리고 헌저씨는 윗목에서 어머니와 겸상한다. 상을 올린 연후에도 헌저씨는 윗목 아랫목을 오가며 부모님 상심부름으로 한동안 분주하다. 아버지는 아들과 맞상하지 않지만 맞손자와 맞상하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는다.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와는 겸상할 수 없지만은 어머니와 겸상하여 모시는 것은 효도가 된다. 일견 복잡한 듯이 여겨지기도 하지만은 법도의 이치를 알면은 쉽고 당연하다. 즉 드러나게 자해를 내려도 어른께 허물이 되지 않는 관객끼리는 겸상을 해도 좋다는 이치인 것이다. 양친께 하루 세 번씩 도합 여섯 번을 약탕관 앞에서 약이 다려지기를 기다려야 하고 44칸 고가의 뜰을 쓸어야 하는 것도 헌저씨 아니고서는 할 사람이 없다. 어른께 뜨거운 음식을 올릴 때는 너무 뜨겁지 않은지 먼저 맛을 보아 올린다. 아침 점심 끼니 사이에 자죽을 끓여 올리고 그런 연후에도 헌저씨의 어른 수발은 좀처럼 끝이 나질 않는다. 어른께서는 하루 거르고 한 번씩 상투를 새로 틀어 올리신다. 이제는 상투가 될 만큼의 털억도 남아있지 않으시니 젊은 시절의 검은 머리를 보태어야 겨우 상투가 만들어진다. 바깥 세상 변하는 속도도 두려워하지 않는 헌조 씨가 아버님 상투 수발을 들면서는 흐르는 세월이 두렵다. 주재소의 일본놈 순사도 어찌하지 못했던 아버님의 상투가 이제는 그 위엄을 모두 잃고 말지 않았는가. 아이고 뒤다. 어이 어이 어이. 동네 아이들의 인사를 받으며 헌저씨가 논으로 간다. 농사를 지으러 갈 때만은 헌저씨도 서양 옷을 입는다.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다. 소학에도 행하고 힘이 남아야 글을 읽는다 하였으니 글 읽는 일로 농사를 소홀히 하지는 못한다. 행랑이 없어진 이후 헌저씨가 나서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친하고 봉제 접빈하는 그 세 가지가 다 어려워진다.
그러나 논에 나가 일할 때라도 사랑에 계신 어른의 시선 밖으로 나가는 법은 없다. 위규의 양을 심하게 앓은 이후로 헌저씨 건강도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다. 논둑에 앉아 잠시 쉬던 헌저씨가 엉거주춤 일어서서 안경부터 벗는다. 잠시 전 사랑마루에 계시던 아버님이 그새 문 밖을 나오셨던 것이다. 천상 글이나 읽게 생긴 몸 약한 아들이 농사까지 지어야 하는 형편이 안쓰럽고 딱해 사랑에 앉아있기가 불편하셨던 게다. 외염은 곧 내 자라. 겉으로 엄하시다는 것은 속사랑이 깊다는 뜻이기도 하다. 뭐 선거해야 되고. 이렇듯 어른이 자애를 내리시니 아들은 효를 다하여야 한다. 부자 자유야말로 인생의 첫 재미이며 국태민안도 부자 자유가 원리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던 헌조 씨는 대대로 부자 자유하던 가문이 자신에 대해 이르러 어른의 자는 있는데 효가 없다며 개탄한다. 대대도 비야 되지. 어느 청명한 날의 오후를 택하여 헌조 씨는 읍내 나들이를 한다. 이제 뭔가 잠깐 나갔다 와야 될 수도. 굴젓도 떨어지고 계란도 떨어지고. 계란도 다 떨렸고 굴젓도 떨렸는데 저만큼 사왔으면 싶습니다. 저만큼 사자면 많이 살 수 없고 뭐 몇만 원이나 주시면 돼. 만 원? 네. 돈은 서책이나 금고와 함께 사랑 살립니다. 집안의 제일 어른이 관장한다. 읍내에 나가 장을 보는 가용이 필요할 때라도 헌저 씨는 어른께 사려고 필요한 만큼 타서 써야 한다. 네, 뭐 나가 뭐 겨자가 시간이 있으면 들렸다 오지. 읍내 나간 길에 친구도 만나보라 하시며 어른께서 율곡 선생 두 장을 꺼내주신다. 언니 곧 나갔다 올 수 있다. 다 들어가서 계시지 않나 선선하신데. 여기서도 괜찮다. 환갑이 지나도록 돈 관리를 못해보았지만은 헌저 씨는 그로 인해 불편한 적이 없었다. 어른께 탄 돈이 모자라 더러 빌리는 수도 있지만은 돌아와 사려면은 또 주신다. 나는 봉화 좀 나갔다 올 소관이 있는데. 모친께는 말을 놓는다. 부는 하늘이고 모는 땅이니 하늘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땅엔 편의대로 채소를 갈아도 되고. 외출할 일이 있어도 어른의 허락이 내리기 전에는 두루마기를 입지 말아야 한다. 미리 입었다면은 행할 것을 알리겠다는 뜻이므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어이, 어떤 거? 어이, 오랜만이세. 뭐, 일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읍내에 들어서는 마트로 헌저 씨는 농약상을 하는 친구 정기선 씨를 만났다. 친구는 학식이거나 행실이 자기보다 나은 이로 가려 사귀어야 한다. 뭐 시장 소관 좀 있어 나서 내가 조금 일해보고. 정기선은 대학을 나왔다. 헌저 씨는 신학문이 전혀 없는 자신에겐 분에 넘치는 친구라 여긴다. 하지만 저잣거리에서 친구와 노상 노닥거리는 것도 삼가야 할 일이다. 됐어, 내가 시간이 그 기회가 없어. 예, 구전 있습니까? 예, 있어요. 작업자네요? 그래, 안 잡아요. 아, 작업 안 되는데요. 아주 많이 잡으면 2천 그 맛을 볼 수가 없을까요? 맛을 볼 봤는데요. 그렇게 안 잡아 이거 한번 헹궈 잡숴야 되거든요. 이거 뭐 제사에 쓰거나 어른께 올려야 하는 물건이면은 물건 값을 깎지 않으며 어른께 올릴 음식을 미리 맛보지 않고 고른다면은 그 역시 정성이 부족한 탓이라. 아니, 많이 짜고인데. 헹궈 잡숴야 돼요. 헹굼 변치 않아요? 예? 변치 않아요? 변치 안 해요. 안 씻으면 변치 않죠.
굴젓 2,000원어치를 사면서 헌저 씨는 5,000원권을 바꾸었다. 이어 계란 한 판을 2,700원에 산 헌저 씨는 5,000원 하나를 마저 헐고 거스름 돈을 챙겼다. 그러고 가다가 길에서 목욕 갔다 돌아오는 윤동을 만난다. 어른께서 만나보고 오라 이르시던 바로 그 친구다. 윤동은 지금 봉화농협조합장 자리에 있다. 그래 요새 응가이 사업에 골몰하지. 아, 여기 있네. 자리부터 내 담배 좀 맞았는가? 담배 만난가 다 났지? 솜지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어릴 적 한 훈장님 슬하에서 동문 수학하던 윤동은 신학문을 배워 벼슬에 나갔다. 그러나 선비는 벼슬에 나가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살림에 묻혀 학문에 깊은 조예를 이루고 후생을 많이 가르쳐 바른 도리를 제시할 수 있으면 집안어른처럼 선생으로 일컬어지며, 선생은 벼슬에 나간 사람의 호칭인 공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존중의 뜻을 담고 있지 아니한가. 양반 측에 못 가야가지고 뭐지. 하나에는 참 전국에 봉화에 권한 존식이 아니야. 대한민국에 권한 존식. 그건 조합장님이 근데 어른 말씀이 아니고 대단히 부끄럽길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남을 과장하는 수도 없잖아 있지만은 조금 불끄는 수는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 게.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중량이 한 근이 된다 그런 걸 한 근반 된다 그럴 수는 있지만 열 근 된다 그러면 대번 틀려 넘어가니요. 이제 조합장 말씀 내 말 하시는 건 이거 열 근도 더 돼, 스무 근도 더 된다는 말씀과 같으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허리 지쳐도 없어. 트럭만한 차도 없어. 그건 순전한 거짓말. 정선 선생의 기다림이 한없이 길어진다. 아들이 70이 넘었다 해도 어디 가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아침에 나가 더디 오면은 문에 기대 기다리고, 저물게 나가 돌아오지 않으면은 아비의 마음은 동구박까지 나가선다. 정선 선생께는 적적해진 고가가 새삼 쓸쓸해지는 시간이다.